네, 역시 두 팀 모두 가창력이 정말 뛰어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속이 아주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6라운드도 또 다른 느낌으로 뻥 뚫리는 무대입니다. 아, 정말요? 저희 청팀은 예. 요즘 예. 최고의 그룹 비스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비스트. 그렇지만 저희 100팀 만만치 않은 애프터스쿨이 준비하고 있죠. 아,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멤버까지 깜짝 공개된다고 하니까요. 끝까지 지켜봐주세요. 자, 먼저 100팀의 무대입니다. 애프터스쿨.